301호!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지. 아, 새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새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안녕을 할까? 죄송해요. 밀린 월급 받으면 한 번에... 똑같은 얘기 벌써 몇 달째야.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고 얼마 없어. 알아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달 말까지야. 안 되면 내일이라도 방 빼줘야 돼. 일로 와봐. 아, 왜 이래? 아빠 잠깐만. 아, 왜 이래? 그만해. 왜 이래? 일로 와보라고. 아, 장난치지 마. 아, 조용히 해. 옆방에서 다 들려. 빨리. 아, 왜 이래? 아, 자, 그만해. 옆방에서 다 들려. 아, 그치? 자기야. 아, 장난 그만 쳐. 아, 잠깐만. 여보세요. 왜 그래? 야, 몇 시인데 전화질이야. 고시원 방음시설 지랄맞다고. 옆방에서 방구 끼면 내가 꼈나 냄새만다고 했어 안 했어. 이 개념 없는 새끼. 이 개만도 못해 너무 새끼야. 조용히 알았잖아. 어, 진철아. 엄마, 회사에서 사표하는 게 취미냐? 그래, 어쩔래? 내가 그깟 돼지 똥구녕 말하는 회사 아니면 죽냐? 나 김진철이야. 새파랗게 어린 놈 새끼가 그냥 과장 달았다고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인생 길다. 승분 결승점 지나봐야 아는 거지. 안 그래? 네, 가자. 놀고 있네. 출발선이 다른데 무슨 승부를 내? 넌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50m 앞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래냐? 대학 입학 선물로 자동차 받고 졸업 선물을 부동산으로 받는 너 같은 새끼는 사회 첫발을 갖. 사회 첫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불자로 시작한 내가 그럼 너랑 출발선이 같냐? 아니, 50m밖에 안 뛴 놈이 8초 만에 들어왔다 우기면은 네가 뭐 우사인 볼트야? 어? 그게 이긴 거야? 이긴 거냐고, 염치없는 새끼야. 이게 뭘 안다고? 너 내가 인생 거저 먹고 사는 줄 아는 거지. 그래, 그렇다. 승부? 아, 시작이 불공평한데 뭔 놈의 승부? 아이고. 야, 네가 얘 해라. 아이고. 어머니 2년 넘었지? 2년은 야, 벌써 4년이 다 돼간대. 야, 속이 베베 꼬여갔으니까 그냥 아주 술이 넘어가지 않고 역주행을 하지. 해라, 해라. 어? 아줌마! 저기 볼륨 좀 꺼주세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아, 참, 참. 볼륨 껐어, 볼륨 껐어요. 볼륨 껐어. 자,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도 농담이면 좋겠거든. 100% 리얼스토리거든. 그럼 방 뺀 돈으로 술 먹는 거야 지금? 미쳤어 미쳤어. 야 미치지 않으려고 술 먹는 건데 미쳤대? 이 나쁜 기집애. 근데 웬 고시원? 좁지? 어 됐다 줘봐. 꼭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다. 퇴직금이 많진 않다. 일단 너 쓰고. 100 쓰지. 안 추워? 내가 100 벌면 150 쓰고 1000 벌면 2000 쓰는 놈 아니냐. 아 일단 그냥 좀 맡아놓는다고 생각해. 진짜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빚이다. 아 그냥 주식으로 날린 셈 칠게 그럼. 부탁할 것도 있고. 부탁? 무조건 오케이. 너 얼른 집어넣어. 근데 너 방금 무조건 오케이라고 그랬다. 뒤에서 딴 말 마. 잘 나가는 직장인들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어. 백수대에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너 보내는 거야. 오늘이 월급날인데 이번에도 힘들겠지? 아마도? 아 고기만 먹고 살라는 거야 뭐야 진짜. 우리 지금이라도 다른 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영세 장난감 회사는 아이템 하나 대박나면 10년도 먹고 사는 거 몰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임 로봇 그거 선주문만 따져도 얼만데. 우리 적금 타는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진 씨 우리 파리 갈래? 이 상황에 웬 파티? 저기요 선생님! 303호! 아휴 아 난 203호지? 아 아깝다. 안녕하세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찾으세요. 아들! 너 컴퓨터장 그 미국서 마누라 메일 왔나 보게. 그 메일 확인만 하세요. 아 저번처럼 은근슬쩍 고스톱 게임 열지 말고. 야, 한 번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하철에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 얼른
맛이니? 배 맛있는 사이다 맛이었으면 안 보였을 텐데. 오빠, 딸기 맛이 맛있어서. 어때? 편하? 아니요, 훨씬 더 예뻐요. 정말? 다음부턴 조심해. 약속? 몇 살이야? 8살이요. 아니 저 그게 아니 도착하긴 했는데 형 내 키시가 안 는다. 아 잘난 척 하지마 임마. 유치한지 태가면서 여자도 만나고 다들 그렇게 살아. 야 너도 사람인데 가끔은 좀 웃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화준씨!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유치원? 아닌데요? 이거 떨어뜨리셨길래. 아,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완구회사거든요. 아까 임금체불 문의하셨죠? 아, 네. 제 친구가... 일단 소송 제기 방법에는? 저쪽으로 갈까요? 애인도 만들고 혼수도 장만하는 미팅 파티 이벤트! 커플 지수 98점을 받은 진강석 이하진 씨! 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아, 아름다우시네. 나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마주 서주시고요. 야, 이분들 사주, 성격, 궁합, 이성, 취향까지 총점이 무려 98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과연 이 두 분의 마음이 통할지 10초 동안 눈빛 교환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10초! 이제 과연 사랑이냐 상품이냐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두 분이 서로를 선택하시면 럭셔리한 풀코스 데이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아, 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저기 밥솥 보이시죠? 저 밥솥을 가리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하나씩 받으시고요. 자, 받으세요. 자,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눈 감으시고 마음의 결정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운명의 상대냐 혼수냐. 셋, 둘, 하나 찍어주세요. 네, 아,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눈 뜨시고요. 눈 뜨세요. 네, 결과 보세요. 밥솥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 저기 타세요. 아, 괜찮아요. 아. 스카프가 참 예쁘네요.
저기 궁금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뭐 성격, 궁합, 이상형까지 제일 잘 맞는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거 별로 믿을 만한 데이터 아닐 텐데요. 아, 생각할수록 기분 별로네.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도 아니고 밥솥한테 밀렸는데 좋겠어요?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건 알았지만 아니 내가 밥솥보다도 매력이 없나? 아니 밥솥 퀄리티도 안 돼 보입니까 내가? 아 진짜 운명일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저 문세 그런 거 잘 믿으시나 봐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자꾸 믿고 싶어지네. 괜찮다니까요? 저 여기서 세워주세요. 다 왔어요. 아, 이 건물 맞죠? 자, 아,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또 말썽이네. 죄송해요. 무거워요. 빨리 들어가세요. 먼저 가세요. 빨리 좀 가세요. 아, 예. 엄마한테 아들이 아니고 애인이었어. 겉도 절절한 첫사랑. 근데 안 예쁜 모습 보이고 싶겠어? 그치 엄마? 김서방은? 좀 어때? 물리치료 받으면서 지훈이 유치원 보내고 있지 뭐. 오빠한텐 면목 없어. 너 아니었으면 간병인 중도냐. 엄만 혼자 두니? 친구가 그러는데 그 사람도 우리처럼 땜빵 온 거래. 그래서 내가 살짝 알아봐 달라 그랬거든. 왜 그랬어? 우리 처지가 좀 그렇잖아. 네가 대외적으로 뭐 빠지는 게 있냐? 그래서 연봉도 상위 레벨인 건 사실이잖아. 남는 게 없다 까지야지 사실이지만. 아 얼마나 인간적이야. 지출내고 남 묻더라.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급등주 잡았어. 아, 부러워 죽겠어. 미팅 파티. 애초에 누릴 자격도 안 돼. 무슨 대기업의 전문지. 주 5일씩 소개팅 뛰면서 외식이랑 문화생활 해결하는 생계형 뽀뺨도 있다는데. 아니, 제 발로 찾아온 운명의 상대가 억대 언급을 받는다니까. 뭐?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 우리 상황이 좀 그렇잖아. 하, 아니, 우리 상황이 뭐? 그게 우리 잘못인가? 실컷 부려먹고 도란주는 사장이 나쁜 인간이지. 안 그래? 뭐? 왜? 사장님 오셨어요. 그동안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오사카 부두에서 물건이 출발한답니다.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아서 전국 매장에 물건을 풀면은 10월 안에 임금 정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데모까지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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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나갈까요? 아, 아니요. 근처에 맛집 많은 데 있는데 가실래요? 아, 아닙니다. 아니시구나. 아, 참. 제가 일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저 죄송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조심히 가세요. 잠시만요. 저 그게 가지 마요. 설마 아니죠? 아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정말. 웃지 마요. 아, 죄송해요. 웃지 마시라니까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진짜 운명일 수도 있지 않냐고. 믿자니 웃기고 안 믿자니 신경 쓰이는. 솔직히 좀 그랬어요. 난 믿어요. 에이, 장난 그만하시죠. 설마 진심이에요? 안 그러면 잡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이건 운명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저기요. 솜사탕 드실래요? 근데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면? 말도 안 돼. 그건 더 어렵죠. 아, 하진 씨 수학 되게 못했죠? 네, 되게 못했어요. 하진 씨 삐졌어요? 아, 나도 수학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먹어. 아! 얼른 가요. 왜 웃어요? 처음 하진 씨 발에다 주던 날 내 차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짐도 무거웠을 텐데 계속 여기 서 있었잖아요. 나 보면서. 저기, 아, 실은 그 얼굴 떠올리면서 용기 냈어요. 전화를 해야겠다. 그냥 왠지 내 전화도 그런 얼굴로 기다려줄 것 같았거든요. 가야겠다. 고객님, 죄송한데 한도 초반대요? 아, 예. 여기요. 네, 5만 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저, 김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과외 구하셨어요? 아직요. 하실래요? 네. 잘 됐다. 이것을 기표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제곱근 64는 8루트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엄만 늘 바쁘셨어요.
일찍 일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학교 가는 거 오는 거 누가 날 지켜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내가 칭찬 많이 해줄게요. 늘 옆에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주고 오늘 고생 많았어요. 참 잘했어요. 선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애썼다, 참 잘했다, 나 혼자 하는 칭찬도 필요하더라고요. 하진 씨, 출발했어요? 아니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한 30분? 아, 그럼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나와요. 사랑도 네? 가고. 아저씨, 방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래요. 예?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자식도 가고 돈 없으면 다 가는 거야. 아, 일어나요 좀. 안에서 몇십 분째 뭔 하고 있다잖아요. 얼들. 아, 얼들. 아저씨. 무슨. 얼들. 누나, 저기 203호 누나. 네. 제가 문을 살짝 열어볼 테니까 잠깐 나오실래요? 좀 무서운데. 아, 대신 갔다 오실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치워. 아니, 안 계시게 할게요. 예?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응. 아버지? 응. 일어나요, 좀 빨리. 우리 아들. 누나 나오세요. 203호. 어? 아, 나 오늘 약속이 좀 있는데. 내가 뭐 웃었다 그래 임마. 자식.
좀 풀어요. 누가 보면 강석 씨가 넘어진 줄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참을게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다 고백할게요. 뭘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싶은지.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잔고가 조금 부족했나 보네요. 당장은 좀 힘들고 3일 후에 꼭 넣겠... 아니, 저 당장은 사정이 좀 있어서 3일 후에나 급여가 들어오거든요. 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사정하겠냐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근데 당장 미납분도 못 채워놓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액 상환이라뇨. 아, 그럴 돈 있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아, 그게 아니라 제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안 보여? 나도 앞으로 쭉쭉 나가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야, 나 죽지 마라. 아유, 정말 미안하다. 예, 쉬는 시간까지 채워서 수업할게. 쉬는 시간에 똥 싸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말에 보강이라도 하자. 주말에 바빠요. 일단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수업부터 시작하고. 안 돼요. 환불해 주세요. 12분치. 아니면 아이스크림으로 퉁쳐드릴까요? 돈만 주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자, 조용 조용. 다음 시간에 살게. 왜요? 지금 쌤이 현금도 없고. 에이, 장난치시나. 카드 당사면 되죠. 카드. 에이, 진짜 치사하다. 아, 진짜. 아, 뭐야. 아, 사세요. 기사가 떠요? 아니, 이제 와서 몰라? 뭐요?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이봐, 지금 당신 나랑 장난해? 여기저기 지금 계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엄마 딸, 이번 달 안 들어왔더라?
많이 바빠? 네 덕에 산다. 어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치겠어요. 웬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얼굴 보고 가려고요. 아, 나 오늘 진짜 웃을 기분이 아닌데 또 웃네. 오늘도 바빠요? 얼른 가요. 갈게요. 너무 늦은 밤이라 다음엔 꼭 예쁜 구두 사줄게요. 얼른 가요. 저기 나 차 한 잔만 주면 안 돼요? 다음에요. 좀 쉬고 싶어서. 아, 내 정신 좀 봐. 방금 응급실에서 나온 사람한테 의사가 하진 씨 푹 쉬어야 된댔어요. 얼른 들어가요.
아, 잠깐만요. 뺄게요. 죄송합니다. 누나 잠깐만요. 우편물이 많이 쌓여가지고요. 누나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 쌤. 아닌가 맞는데, 쌤? 맞구나. 쌤, 303호 것도 있는데 잠시만 계셔요, 예? 나와봐요. 아, 나랑 얘기 좀 해봐요. 하진씨 얘기 좀 해요. 하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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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우리 하진씨 이봐 얘기 좀 해요. 하진씨 다음에 방 앞에서 뭐하는 거야? 하진씨 잠깐이면 돼요. 나와봐요. 하진씨 비켜. 안 비켜? 하진씨 얼굴 좀 보고 아, 얘기해요 우리. 이러면 예? 안 되는데. 하진씨 아씨 여기 여자층이라고 몇 번 말씀드려. 하진씨 진짜 여자?
오호라. 하진 씨, 나와봐요. 아, 나랑 얘기 좀 해봐요, 하진 씨. 이 지질구질한 얘기 좀 해요, 하진 씨. 커플을 맺으셨구만. 밑바닥 인생들이 지글지글거리는 이 고시원에서 사랑은 피어나고. 그만하시죠. 박휘원, 박휘원이 아니지? 고시원, 박휘원사, 짜자자. 창문 하나에 월세 10만 원 추가. 고시원 와서 처음 알았어요. 햇빛조차도 공평하게 나누어 갖지 못하는구나. 이 세상은. 한 달만 참자 하면서 들어갔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고시원 생활. 손바닥만한 창 하나 없는 내 방 천장 위에 강석 씨가 똑같이 웅크리고 누워있을 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숨 막혀.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안 돼요. 우리 같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 알아요?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되지만 가난은 그냥 가난 두 배인 거. 나 그렇게 시시한 놈 아니에요. 능력 있는 놈이라고요. 아직은 상황이 좀... 하지만 물려받은 빚 내 혼자 힘으로 많이 갚았고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만... 곧 끝나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곧 언제요? 언제까지요? 편찮으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네. 그래요.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한 달이면 돼요? 1년이면 돼요? 참. 대답 못하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나 요즘 무서워졌어요.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빚에 어머니 병원비에 쫓겨 고시원에 발묶인 진강석이 아니라 연봉 1억짜리 진강석을 사랑했나 봐요.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욕심 채우자고 당신 어머니 돌아가신 날만 기다리면 살지도 몰라요. 겨우 이런 엉망진창이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네. 하진 씨라면요.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일만도 차고 넘치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욕심내본 사람이니까 갖고 싶다, 뺏기기 싫다, 이러면 죽을 것 같다. 혼자 그만 먹는 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깟 생각도 좀 안 해봤을까 봐? 그깟? 돌았어. 그래, 나 너랑 살고 싶어서 완전히 돌았나 보다. 5년, 10년 걸릴까 봐 나도 겁나. 너 이럴까 봐 겁나 죽겠다고. 어머니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리던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엄마,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이제 나 좀 행복하면 안 돼? 그만 떠나주세요.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엄마가 좀 제발 떠나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 산소호흡기 줄 자르고 와서 너 붙잡고 싶다고! 싫어! 이래서 싫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추워? 우리 마음까지 빈털털이 되기 전에 그만해요. 제발. So goodbye. I think I should have told you that I'm still yours. So goodbye, my love. So goodbye. I hear the birds singing. It's time to go. So goodbye, my friend. 오빠, 술 마셨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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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울지 마. 어? 엄마 슬퍼. 오빠.
아주 요즘 많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베란다고.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방이 큰 방이고 작은 방이고. 쫙 둘러보세요. 예.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2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해주시니까 내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미안해요. 거짓말한 거. 나도 미안해요. 미필적 고의도 결국 거짓말이잖아요. 편안해 보여요. 하진 씨가 안 간다고 해도 내가 보내는 게 맞는 거니까. 뭐예요? 하진 씨 보기 힘들어서 쫓아내려고요. 당분간 시골 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어차피 2년 동안은 하진 씨 집이에요. 비워두든 말든 편한 대로 해요. 하진 씨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걸 후회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해주고 보내는 게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목구멍에 가시처럼 남아있을까 봐. 난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 이미 다 받았어요. 고마워요. 먼 훗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하진 씨를 만나 사랑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잘한 건 지금 하진 씨를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난 괜찮아요.
묻지마 범행,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고시원 방화 사건 역시 신변을 비관한 40대가 벌인 묻지마 범행이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내오던 송 씨는 사업 부도 후에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미국에 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연락이 끊겼고 엄마, 최근까지 술과 게임으로 터미널이야. 보내며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 내일쯤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대표이자 든든한 가장이었던 별일 아니야. 힘들긴. 지목됐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아무 일 없어요. 불이날 당시 고시원 안에 있던 53살 김모 씨 등 15명이 연기를 마셔 그냥 좀 갑자기 가면 안 돼? 정확한 아니, 내가 엄마 집 가는데 꼭 별일 있어야 돼? 소방당국은 고시원 3층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좀 빠이빠이 좀 해요, 들어가게.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요. 못 지나가잖아. 왜 이래? 우리가 빨리 해. 아, 좀 빨리 해봐요, 아버지. 빨리 좀 해요. 응? 좀만 기다려요. 저 집 들어가봐야 되니까. 진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일만도 차고 넘치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욕심내본 사람이니까 갖고 싶다, 뺏기기 싫다, 이러면 죽을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조금 참을게요. 뭘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싶은지. 먼 훗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일 잘한 게 있다면 하진 씨를 만나고 사랑한 일. 그것보다 더 잘한 건 지금 하진 씨를 보내주는 거. 우리 아가씨 잘못했네. 아니, 이거 못 먹었나? 뭐하는 거야? 아이고, 가방이요, 가방이요. 아, 참, 천천히 좀 하지. 뭔 일이 있어.